맞닥뜨려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 이거 고장인가? 아, 내 키타는 뭐가 잘못인가? 아, 내 장비가 뭔가 잘못됐나? 막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거는 진짜 원래 다 그래요. 이것도 있고, 의외로, 아, 요거는 이렇게 하면 금방 고쳐져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튜닝 문제. 거의 열에 열 분들이, 시청자분께서도 대부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튜닝이 많이 나간다. 내 기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튜닝이 자주 나간다든지 이런 고민에 댓글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자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선생님, 제 기타가 튜닝이 너무 잘 나가요. 이렇게. 연주 튜닝 다 해놓고 연주 좀만 하면은 튜닝 나가고, 뭐 줄 간지도 뭐 새로 가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튜닝이 막, 할 때마다 이렇게 막 튜닝 나가고 막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타에 어떤 문제가 아닌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튜닝의 문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의 중간중간에 점검을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너트 쪽에 뭐 이렇게 뭐 오일이라든지 좀 리크루즈 같은 거 있죠. 약간. 그리고 또는 뭐 샤프앤필 같은 걸로 흑연을 좀 칠해주면 좀 미끌미끌하게 해서 튜닝이 좀 안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서스펜더 좋아지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튜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트러블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헤드가 약간 앵글이 되어 있는 기타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뭐 PRS라든지 대표적인 게 깁슨 같은 경우는 특히 3번 줄 그냥 노토리어스 하죠. 그냥 악명 높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깁슨 진짜 튜닝 미쳐볼 것 같아요. 막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기타가 많아요. 깁슨 사용하신 분들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튜닝이 나가. 막 800, 막 뭐 1200, 막 마스터 빌더 막 했는데 튜닝이 나가요. 예. 자, 대부분이 원래 그렇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튜닝을 애초에 잘못하고 있어요. 튜닝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기타 튜닝이 그렇게 자주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앵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너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로 줄이 끼어져서 이 너트를 끼고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헤드머신 여기에 줄감기에다가 가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가 줄이 꽉 누른 상태예요. 일종의 마찰이 가장 심한 부위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당연히 튜닝 맞췄는데 밴딩 쭉 하면 여기 어때요? 줄이 싹 이쪽 왔다가 덜 가는 거예요. 밴딩 쭉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헤드 쪽에는 줄이 이쪽으로 딸려와요. 딸려왔다가 밴딩 끝나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원위치로. 그대로 있어.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로킹되는 거 아닌 이상은 줄이 좀 딸려옵니다. 오다가 줄을 놓으면은 다시 줄이 원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마찰 때문에 덜 가요. 그럼 당연히 왔다가 덜 가니까 줄이 플랫이 확 됩니다. 특히 3번 줄. 왜 3번 줄일까요? 마찰이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 깁슨 같은 경우는 헤드가 이쪽으로, 줄이 이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앵글이 줄이 제일 많이 꺾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줄이 왔다가 덜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4번 줄도 똑같이 앵글이 돼 있잖아요. 아, 4번 줄은 라운딩이 돼 있잖아요, 줄에. 그죠? 거칠어서 여기에 오히려 딱 밴딩을 하면 다 1, 2번 줄은 그냥 플랫하잖아요, 줄이. 그러니까 쭉 밀려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덜 가는 건데, 얘는 애초에 잘 안 와요. 라운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너트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잘 안 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4번 줄은 튜닝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3번 줄이 잘 나간 이유가 제일 어정쩡해요, 그 마찰 개수가. 그래서 튜닝이 잘 나갑니다. 1, 2번 줄은 앵글이 좀 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왔다가 좀 잘, 원래대로 잘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튜닝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샤프앤필 흑연이라든지 약간 뭐 리크루즈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 튜닝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튜닝 하시다가 샵 넘어가서 샵 이렇게 어느 순간 그죠, 깁슨 같은 거 특히 하다가 보면 줄이 이상 안 올라가. 그죠? 줄이 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띡 소리 나면서 삑, 뭔지 알죠? 이렇게 이런 소리 뭐라고 그러죠? 이런 소리, 그렇죠?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맑고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딱!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서 튜닝이 팍! 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어떻게 하냐? 풀어요. 이거를. 푸는데, 어때요? 소리가 플랫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샵 됐다가 얘가 도는 상태야. 풀면. 그러다가 밴딩하면, 맞춰놓고 밴딩하면 이게 확 와버립니다. 이렇게. 마찰해서 풀려나서. 그러다 보니까 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한번 샵이 되면은 그냥 푸세요. 일부러 또 확 떨구어서 다시 계속 감으세요. 감고 뭔가 이렇게 좀 띡 소리 난다 그러면 샵이 됐다 그러면 풀 생각을 말고, 물론 그렇게 해서 맞추면서도 뭘 여러분들 수시로 해야 되냐, 12플랫에서 계속 밴딩을 좀 해주세요. 좀 장력을 계속. 그럼 얘가 좀 당겨지게
깁슨 계열 기타 치시는 분들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또는 PR에서도 마찬가지고 헤드가 좀 뒤로 앵글이 되는 애들 다 그렇게 하세요. 땡기면서 튜닝하세요. 튜닝하고 좀 뭐 이렇게 샵 됐다 그러면 이거 풀 이렇게 막 전 조금씩 풀면서 튜닝하지 마시고 아예 확 풀어서 땡기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만에 하나 아까처럼 핸들도 똑같이 감았는데 이게 안 올라가다가 다시 삥 소리 나면서 샵이 살짝 돼요. 아 개빡치죠. 이제 특정 그런 구간이 있어요. 어떤 기타마다 마찰 계속 딱 떨어져 가지고 그럴 때는 풀 다시 좀 자꾸 그러면 계속 무한 반복이요. 풀었다가 다시 좁혔으니까 풀을 하라고 할 때는 떼게 해야 돼. 했더니 또 샵되고 이런 씨 해가지고 또 몇 대 해가지고 떼겠더니 또 안 올라가. 그래도 어느 순간 다시 이런 씨 구독 취소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때는 그냥 샵 됐다 그러면 풀 생각 말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풀 생각 말고 그냥 밴딩 한번 싹 해보세요. 쭉쭉쭉 그러면은 딱 맞을 거예요. 물론 밴딩 할 때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플랫 될 수 있어. 막 다시 또 이런 씨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흑연 좀 칠해주면 그런 일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깁슨 계열이나 PRS 이렇게 좀 앵글이 좀 뭐 헤드가 좀 뒤로 제껴진 애들은 그냥 땡기면서 이렇게 한 게 훨씬 좋아요. 특히 고정형 브릿지 깁슨 아니더라도 뭐 스트랩 방식 쓰시는 분들도 하드 테일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튜닝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계속 하면서 이렇게 튜닝 샵 됐다 한번 땡겨보고 아 그래도 이게 음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확 풀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튜닝의 문제는 여러분들 기타가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기타들이 다 그렇습니다. 튜닝을 애초에 하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어떤 기타든 간에 밴딩 한 번에 아밍 한 방에 다 나갑니다. 튜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튜닝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고정형 부츠는 밴딩 할 거잖아요. 그럼 밴딩 할 거에 기준을 두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아밍이 있는 것 중에 이제 슈퍼 스트레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플로이드 로즈 말고 이런 것들은 플로이드 로즈 말고 그냥 일반 스트레트는 그냥 아밍을 좀 톡톡 밑으로 치면서 튜닝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샵 됐다 그러면 풀지 마시고 다시 풀었다가 아니 이게 풀면서 이렇게 튜닝하지 마시고 아예 확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서 하면서 아밍 톡톡 밑으로 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연주하다가 좀 뭐가 나갔다가 밑으로 톡 치면 그냥 튜닝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PRS 같은 경우는 특히 앵글 되는 애들은 밑으로 톡톡 다른 애들 이렇게 이게 일자가 되는 애들 있죠. 헤드가 일자가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PRS는 앵글 되어 있죠. 그러면 좀 얘네들은 좀 뒤로 하는 게 잘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7:3 정도? 밑으로 뒤로 톡톡 치면서 한 게 좋아요. 근데 앵글 되는 애들은 어차피 밴딩한 이거니까 그냥 그렇게 그거의 연장선을 생각하고 뒤로 톡톡 치면서 튜닝 하시면 나중에 뭐 연주하다가 좀 아밍 다운 하다 보면 튜닝 확 나가잖아요. 그럼 뒤로 한번 턱 치세요. 그러면 튜닝 제대로 딱 돌아옵니다. 그것도 다시 또 일일이 또 튜닝 해가지고 또 뭐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튜닝 문제 어지간하면은 기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튜닝 할 때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기준점에서 잘 하시고 예전에 다음에 몇 년 전에 제가 튜닝 제대로 하는 법 제가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그걸 기타마다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신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지간하면 튜닝은 기타가 문제가 아니니까 고민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튜닝법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음 나는 거. 내 기타는 잡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싱글 픽업일 때 그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싱글 픽업, 험 픽업 그런 험싱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사라고 해서 뭐 초보자들은 뭐 싱싱험 이런 거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싱싱험 했던 여기는 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막 지글지글 소리 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내 기타 문제 있나 뭐가 문제 있나 이렇게 고장 난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싱글 소리는 조금은 그게 조금이 아니죠. 많이 해요. 험에 비해서 확실히 잡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싱글 라면 엄청 많이 나요. 그죠? 그러면 험으로 전환하면 엄청 소리 뚫고 이게 험과 싱의 그 노이즈의 비율은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험 싱글 픽업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이게 픽업 문제, 싱글 픽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앞 자체 옥내 배선에 좀 그 그라운드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전기 자체가 품질이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좀 습기가 좀 많은 그런 지역
그런 건물들, 그런 경우일수록 노이즈가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타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전기적인 문제가 더 많고요. 그런 거는 이제 노이즈를 좀 차단해주는 그런 멀티탭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 구입해서 쓰시는 게 속 편합니다. 아니면 한전에다가 뭐라고 막 해서 그라운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해주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전화해서 그라운드 좀 전기 너무 안 좋다. 나 좀 막 감전되고 이런다. 막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잘 따면 또 괜찮아집니다. 또 이제 그 그라운드 전기도 괜찮고 다른 기타는 다 괜찮은데 픽업도 다 험이고 그런데 이상해 갑자기 우웅 소리가 계속 나요. 막 계속 나 막 그렇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뒤에 보면은 기타 뒤에 보면 선이 하나 딱 있거든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뒤에 선이 있어요. 전기선 이렇게 노이즈 그 그라운드 선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선 떨어졌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노이즈가 또 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똑같은 집이라도 컴퓨터 본체가 좀 있는 거리와 가까운 곳 또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와 가까운 곳 또는 형광등에 너무 가깝거나 형광등에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뭐 탁자 있잖아요. 전구 그런 게 너무 가까워도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것도 보시면 요건데 컴퓨터가 여기 있거든요. 대면 심하죠. 그죠? 여기 모니터 있거든요. 노이즈 심하죠. 그죠? 이렇게 떠요. 특히 전자기파가 많이 있는 곳은 다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장소를 약간 거리를 두면서 하신 게 좋아요. 그래도 저도 연주할 때는 컴퓨터를 이쪽으로 안 보고 약간 이렇게 돌려서 연주하는 이유가 컴퓨터가 이쪽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자주 고장 나는 게 요거 잭보트 여기 나사 잘 빠지잖아요. 요거 나사 잘 빠져요.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잠그는까지 잘해. 근데 성격이 좀 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몽키라든지 이런 걸로 스패너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로 아니면은 이렇게 요 사이즈에 맞는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끼워가지고 돌리는데 너무 꽉 하려고 이걸 막 계속 돌리신 분들 있어.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그 RC 점 있잖아요. 그 모형 헬기라든지 이런 거 만지는 곳에 보면 록타이트 같은 거 팔아요. 아니면 쿠팡 같은 데서도 록타이트를 팔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아노 강력본도 말고 그 나사라든지 이런 곳에 접착 부분에 이렇게 약간 녹을 쓸게 해서 이렇게 딱 꽉 조이는 그런 록타이트라는 게 약품이 좀 있거든요. 그 제일 약한 거, 소프트한 거, 뭐 파란색 그런 거 사가지고 살짝만 묻히세요. 여기 그 빼가지고 요 나사 홈에다가 살짝만 묻혀서 그냥. 이렇게 힘 꽉 주지 말고 그냥 쓱쓱 그냥 보통 약간 살짝만 힘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몇 시간만 놔두면 이게 약간의 부식이 발생하면서 꽉 조입니다. 절대 안 풀려요. 문제는 여러분들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거를 엄청 꽉 조이겠다고 여러 번 돌리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잭을 잡고 55를 물릴 수 있는 게 딱 안에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배선이 뒤에 이렇게 딱 납땜이 돼 있는데 얘랑 같이 돌아요. 그래요. 돌다 보면 뒤에 배선이 꼬이다가 줄이 툭 끊어집니다. 전선 끊어져요. 또는 돌다가 피복이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전이 돼가지고 그 소리가 기타가 잭 꽂았는데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버려요. 잭이 그 뒤에 배선이 돌다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록타이트 하고 그냥 이렇게 살짝 돌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꽉 돌린다고 막 맷받고 막 헛받고 막 하지 마세요. 되게 그 선 자주 끊어집니다. 그러면 골치 아파. 샵 가야 돼. 아니면 본인 직접 납땜 풀고 하든지.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여러분 기타 치다 보면은, 저는 특정 줄, 어느 음에서 볼륨이 갑자기 커져요. 여러분들 많아요. 혹시 요거 방송 보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정 어느 줄에서요, 특정 어느 플랫에서 딱 누르면 금이 갑자기 확 커져요. 뭐 기타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픽업이야 뭐 어찌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픽업이 1번 줄은 이쪽 다 뭐 자석, 2번 줄은 이쪽 자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전체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잡은 그 사운드 또는 여러분이 모니터하고 있는 환경의 주파수 대에 고유였던 주파수 대하고 요 음이 맞을 때 그래요. 또는 여러분이 있는 그 룸의 어떤 그 반사면이라든지 이런 특정 그런 게 주파수가 얘랑 딱 맞아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어느 음이 갑자기 커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게 증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운드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모니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딱 그 음이랑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살짝 뭐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EQ를 좀 찾든지 아니면은 뭐 스피커 방향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룸의 어느 특정 부분을 그 흡음재 같은 걸 해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장비 문제는 아니니까 아 그냥 아 여기 환경이 좀 그렇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튜닝 문제. 그러니까 아까 튜닝 아까 막 틀어진 거 말고요. 불명이 이제 줄도 갈고 했는데 줄도 튜닝도 정확히 했는데 튜닝도 안 나갔는데 뭐 코드 침 이상하게 불협화음 나오고요. 이상하게 솔로 했는데 음이 막 이상하게 안 맞아. 그런 거는 보통 인토네이션이 나갔을 때 보통 그렇습니다. 그 요거를 세드 같은 걸 조절을 해서 이제 개방했을 때 12플랫에 음을 했을 때 음이 똑같이 나면 되는 건데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튜닝이 안 맞아. 그런 경우는 거의 100% 줄 불량입니다. 저 되게 비싼 줄인데요? 뭐 엘릭서인데요? 뭐 어니볼인데요? 다 불량품 있습니다. 예. 불량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라운딩 되는 애들은 이게 간격이 딱 돼야 되는 특정 어떤 공정 과정에서 에러가 생겨서 이게 잠깐 벌어지거나 그러면 음이 엄청 달라요. 여기 음 다르고 여기 음 다르고 막 그래요. 다 했는데 인토네이션도 다 맞추고 튜닝도 정확하게 했는데 튜닝 하다 보면 다 맞아. 개방연에서는. 근데 딱 코드 붙이거나 솔로만 하면 음이 싹 안 맞아. 그게 보면은 줄 불량입니다. 줄 불량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때는 줄을 그냥 바꾸시면 돼요. 줄도 바꿨는데 또 그런다. 아 그러면 그 기타 진짜 문제. 그건 저도 모릅니다. 샵에 가세요. 그건 저도 몰라.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여러분들 백킹 같은 거 할 때 그 백킹하고 브레이킹 잡는 소리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말했죠. 어디 있어. 아이고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괜찮네. 요거는 그냥 괜찮죠? 요건 괜찮은데 어떤 기타는 쨍하면 쨍숭 쨍숭 뭐 이상한 스프링 튀는 소리 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뒤에 스프링이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간단하게 화장지 한 칸 뜯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스프링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부싼 거 살 필요 없어요. 화장지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칭 소리 나는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줄이 너무 자주 끊어진다. 맨날 끊어진다. 그 옛날에는 너 터치가 안 좋아서 그래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워낙에 줄 만드는 공정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지간하면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특정 줄이 너무 잘 끊어진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쪽 세들의 가공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가공됐거나 그러면은 이게 잘 끊어집니다. 그때는 세들만 따로 교체를 하시고 하든지 그 회사 브랜드에 가서 요거만 AS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특정 줄만 자주 끊어진다. 그러면 100%입니다. 그거는 볼륨 노브 잡음. 요거 볼륨 노브 아무리 비싼 1,000만 원짜리든 뭐 2,000만 원, 1억짜리라도 요거 수명 있습니다. 쓰면 이거 당연히 마모됩니다. 그래서 잡음이 좀 더 심해져요. 그냥 잡음 난다 그러면은 샵 가셔서 그냥 교체해달라고 그러세요. 얼마 안 비싸요. 몇만 원 안 하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거 그냥 빨리 가서 그냥 교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크게 뭐 기타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냥 볼륨 노브만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로 픽업 셀렉팅도 특정 가다가 소리가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수명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샵 가서 그냥 교체하세요. 얼마 안 비쌉니다. 이렇게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제일 좋아요. 볼륨 너무 빠지는 분 있어. 특히 이렇게 생긴 거. 쇠로 된 거 있죠. 요거, 요러고 생긴 것도 잘 빠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약간 뭐 그 존스라든지 PRS에 달린 것들은 잘 안 빠지는데 유독 이렇게 생긴 거는 뭐 1,000만 원짜리 ESP도 잘 빠지고 하여튼 요러고 생긴 건 잘 빠져요. 이거 빠지면 와, 이거 뭐가 크게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볼륨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아니에요. 이거 잘 빠집니다. 이것도 만약 빠지면 빠진 대로 그냥 끼우시면 돼. 끼우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빠지면은 안쪽에 볼륨 노브 진짜 그 중심축에 이렇게 보통 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벌어졌을 거예요.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꽂는 게 중심부에 이렇게 딱 벌어져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볼륨 노브 돌리는 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벌어진 틈이 있죠? 요 틈 사이로 그 조이는 나사 있죠? 나사가 들어가게끔 잘 맞춰서 요렇게 들어가게끔 요 틈 사이로 나사가 들어가게끔 꽉 조이시면 돼. 이것도 약간 록타이트 같은 거 록타이트 같은 걸로 살짝 발라서 해주면 나사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하면 좋아요. 근데 잘못해서 요 틈 사이로 안 하고 요쪽 있죠? 요쪽에 하면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나중에 부러집니다. 이거 깨져요. 그때는 통째로 갈아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게 요 틈 사이로 딱 집어넣어서 딱 둬시면 돼요.
그거 마시면 되게 약간 남성분들은 요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시면 다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트레몰로 하면 여러 가지 생기겠죠. 특히 아이바네즈 계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존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고도 브릿지 같은 상태에는 얘네들 이렇게 뒤쪽에 암 요거 고정하는 나사가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잘 빠집니다. 다시 한 말씀만 1,000만 원짜리로 안 빠지란 법 없어요.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이러고 생긴 건 잘 빠집니다. 오랫동안 진동을 통해서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녹타이트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주 점검하시는 게 제일 좋아. 자주 점검하시는 게 그냥 좀 뭔가 암이 헐렁헐렁해졌다 그러면 이거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 조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주 조여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이게 빠져서 이거 다시 뭐 이거 부품만 사는 거 이거 몇십 원도 안 할까? 몇 병도 안 해요. 되게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귀찮아요. 진짜 귀찮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부품 찾기가 힘들어. 이것도 동양권의 나사 사이즈, 미국 쪽에 뭐 나사 사이즈 이게 달라가지고 또 이거 사이즈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낱개를 안 팔아. 이거 하나 하려고 뭉땡이로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샵 근데 가서 이렇게 막 기타 파는 곳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아 그거 없는데요 이런 데 많아요. 구하기 힘들어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 암 고정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나사로 뒤에 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잠그는 형태의 FR들이 있어요. 오리지널 그 플로이드 로즈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아무리 꽉 조여도 놀아요. 그냥 놀면은 괜찮은데 이게 소리가 납니다. 특히 녹음 세션 과정에서 드라이브 톤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톡톡톡톡톡톡 녹음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짜증나요 그거. 그 왜 그러냐면 위에 이제 플로이드 로즈를 잠그는 거 보면은 그 중간에 워셔가 좀 있어요. 쇠가 이렇게 약간 원방 같은 게 살짝 링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자꾸 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모가 돼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유격이 생겨가지고 꽉 조여도 걔가 놀아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워셔만 또 바꿀 수 있냐? 안 빠져요 또 그게 구조상.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포기하시고 암만 따로 사세요. 되게 싸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팔아요. 그냥 몇만 원도 안 할까요? 그것만 딱 그 사이즈 잘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 하나 사시면 속 편합니다. 아시겠죠? 괜히 그거 뭐 탁탁탁탁 해서 그 와샤워 때 중간에 고쳐볼까 하지 마죠. 안 됩니다. 그냥 새로 그냥 가시는 속 편해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냥 새고 사는 게 세상 속 편합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닌데 약간 국룰처럼 좋은 말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랩 방식 이제 이렇게 이런 FR 말고 일반적으로 여기 뭐 너트가 좀 돼 있잖아요. 너트로 돼 있는 애들은 특히 이제 본넛으로 돼 있는 애들은 수시로 점검하세요. 본넛이 여러분들 뭐 소리 좋다 뭐 고가다 좋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본넛이 진짜 잘 깨집니다. 이게 다행히도 평상시 연습할 때 깨지면 정말 하늘이 여러분 도운 거예요. 공연 때 깨지잖아요. 환장합니다. 저 해봤죠. 공연 때 깨집니다. 이게 진짜 잘 깨져요. 요게 본넛이.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점검하세요. 진짜 자주 점검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크랙가 있으면은 바로 교체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잘 깨져요 진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고장난 거 보통 이제 픽업 기울기 있죠. 픽업이 딱 수평이 안 맞고 막 뒤로 제껴져 있고 막 이런 거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공정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스프링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거는 밑에다가 스폰지 같은 것도 깔아가지고 이렇게 픽업이 이렇게 약간 임의대로 기울리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기울었다고 해서 뭐 이게 고장인가 그거 아닙니다. 약간 미관상 내가 좀 신경을 좀 쓰인다 그러면 자주 밑으로 좀 해주시면 잘 찾아요 이쁘게. 근데 난 그래도 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빼가지고 밑에다가 스폰지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스폰지 밑에 깔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특히 요거는 절대 고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 전기도 괜찮고 잭도 괜찮고 장비에 아무 이상 없는데 기타를 쳤는데 갑자기 잡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잡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그라운드선이 끊어지거나 뭐 이런 건데 그라운드선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막 우징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막 보통 이래야 되는데 막 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빼세요. 핸드폰이 범인이 거의 99.9%입니다.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데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 암만 해도 잡음이 막 미친 듯이 나.
핸드폰 진동이 아니라요, 핸드폰이 가까이 있기만 해도 잡음이 살벌하게 납니다. 자, 요래요. 호주머니 나도 나요. 아, 그 밑에 호주머니. 밑에 호주머니. 이 오른쪽 호주머니 있잖아요. 요런데 전화기 놓으면은 아, 잡음 살벌하게 납니다. 있죠. 나는 핸드폰도 다 없고요. 잘 했는데요. 그러신 분들 근데 좀 미세하게만 뭐가 나. 특히 라이브 현장에서 이거 엄청 세거든요. 미세하게 뭔가 나. 아, 그러면은 여러분 오른손에 차고 있는 애플워치를 푸세요. 애플워치도 소리 납니다. 잡음. 특히 이제 그 오른손에 차신 분들 있어요. 오른손에 시계가 그게 편하신 분들. 그죠? 잡음 납니다. 나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전화기보다는 약한데 라이브 현장에서는 여기에 소리 납니다. 내가 별짓을 다 한다. 납니다. 다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제가 극단적으로 가까이 대서 했는데 더 크겠지만 라이브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차신 분들은 이렇게 백킹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파수가 흘러가지고 납니다. 그리고 막 라이브 현장이 집보다는 좀 막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막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좀 그러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연주하다가 저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른손에 찬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에 시계를 보는 게 제 습관이라기보다는 기타 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이렇게 딱 해놓고 서스테인 막 라이브 때 있죠. 뭔지 아시죠? 요거 막 요거 하려고 오른손에 기타를 차거든요. 이렇게 오른손에 예, 시계를. 근데 저도 이제 안 합니다. 요즘 포기했어. 찌익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좀 포기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잡음 나면 핸드폰이나 뭐 애플워치 뭐 갤럭시 워치 뭐 이런 거니까 그거 치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뭐 기타 피크가 자주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 뭐 기억력이랑 아 내가 알츠하이머 걸렸나? 아 내가 좀 갑자기 뭐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나? 그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피크라는 게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없어지는 거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뭐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원래 없어지는 겁니다. 얘는 피크는 피크 엔젤이 이거 가져가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고 없어지면 없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어떤 놔뒀거든요. 잠깐 어디 갔다가 없어져요. 예, 희한해. 내 기억 속엔 여기 있는데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딴 데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 그냥 정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했는데 기타가 소리가 안 난다. 그건 대부분이 기타잭이 뽑아지는 상태입니다. 기타잭 안 꽂고 치고 있는 거 안 꽂고 아이씨 볼륨 놀고 했는데 왜 안 나? 그건 대부분이 잭이 뽑아졌습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뽑아졌던지 아니면 꽉 안 꽂아졌던지 그겁니다. 셋 중에 하나니까 당황하지 말고 의외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내가 스스로가 바보스러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나 진짜 막 바본가 봐. 이런 거예요. 사실 뭔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복잡한 막 전기 노이즈가 문제였나 뭐 트랜지스터가 나갔나 디지털 에러인가 클락 에러인가 뭐지 미디 시그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볼륨 페달의 어떤 노브가 이렇게 뭔가 케이블이 고장났나? 단선됐나? 이거 아닙니다. 요거. 이럴 때가 많아요. 의외로가 아니라 진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소리가 안 나. 그런 경우는 잭이 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잘 그렇게 벗어나시면 기타 생활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튜닝 문제, 뭐 잡음, 특정 뭐 이렇게 튜닝 뭐 이렇게 또 뭐 볼륨 노브 문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그거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트러블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지간하면 아닌 것도 있고 고장이 아닌 것도 있고 잠깐만 이렇게 그냥 모디파이만 하면 다 고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신경 중간중간에 관리만 잘하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트러블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도 어지간하면 그냥 트러블 없이 기타 재밌게 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진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샵에 가셔가지고 그냥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